안녕하세요. 눈웃음이 참 이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분이 나를 꼬시려고 그러네. 그때 그 눈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오늘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저뿅 갔어요. 자, 아주 확실하고 적극적이고 선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에 KBS 그 TV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참, 어떤 분들은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저렇게 말라가지고, 니나 잘해보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멋있다. 영화 배우 같다. 근데, 사실 제가, 멋을 많이 부렸어요. 그 양복도 그 당시에 제가 돈을 잘번 의사였기 때문에 이태리째 아니면 안 입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이태리 그 스타일이 그 마피아 스타일이. 그래서 이 더블 브레스트 그렇죠? 이게 요즘 양복 아주 간단해. 옛날 그 이태리 스타일은 촥 이렇게 양 해가지고 이제 단추도 막 이게 막 하나 둘셋넷뭐 이래 촥이 L이라 그러나요 이거 이것도 널찍하게 크고 넥타이도 막 이만큼 넣고 그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점점 몸에 착 붙어가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매일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옷은 좀 어떻게 잘 입어야죠. 근데 그 스타일, 그 이태리 양복 스타일에, 그 이제 바지 통도 막 이만큼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이프만 탁 물면 되는데, 파이프는 못 물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양복 탁 입고 넥타이 탁 이렇게 넓은 넥타이 하고, 비춰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좁아지니까, 어떻게 저렇게 천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 45년을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참 세상이 쫙 변하면서, 이제는 남자들 바지 보면 말이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누군가가 박사님, 박사님 스타일이 영 구식이래. 그러면서 이런 바지를 좀 입어보세요. 하고 이제 턱 사다 줬는데 턱 입어보니까 죽어도 못 입겠어. 죽어도 못 입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그런 바지를 어떻게 다 입고 있는데 내가 딱 입어보니까 죽어도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이런 바지를 입어? 오늘 그 바지를 입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추워가지고 네, 그 감도 아주 추운 감이에요. 그래서 못 입고 나왔는데. 네. 근데 그 사다 주신 분이 박사님이 입은 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은 보여줘야죠. 그렇죠. 사다 줬는데 네. 그 성의를 봤으려도. 그래서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여기 올라온다는 게 아주 상상만 해도 아닌데, 예. 그러나 한번 한번 해보자. 내가 내 식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어. 그래서 입었어요. 입고 턱 나오니까 막 박수를 쳤어. 예, 네, 참가자들이 박사님 보기 좋아요. 예. 네. 그리고서 이제는 그 스타일이 예. 네.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 그리고 괜찮네 이렇게 됐어요. 내 세계가 어떻게 넓어진 거야. 아 저쪽 세계도 나는 그쪽 세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그쪽 세계와도 어울릴 수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구나. 내 세계가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전혀 괜찮고 어울리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딱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다 이 주위 그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스타일을 어떻게 다 고정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이제 그래서. 그 스타일이 편안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스타일 자체가 나를 이렇게 긴장시키는 스타일.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긴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자연스러운 그리고 요즘 말로 프리덤 자유 정말 자연은 참으로 자연스럽고 예. 여러분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참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 단풍이 비떨어지는 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단풍에 대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혔었다. 그 뭐냐?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들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주로? 그래서 옛날 유행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 유행가에.
단풍잎만 어떻게 되죠? 송민동가요? 네. 그래서 단풍이 노래 가사에 나오면 전부 뭐예요? 아, 슬프다. 이제 나의 때도 저 단풍처럼 떨어져서 지나가는구나. 참 슬프다. 그런 고정관념에 온 세상이 실제로 단풍을 보고, 이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밟히면. 그래서 나는 사라져가는구나.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거는 이 악령이 온 세상에 집어넣은 고정관념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단풍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긍정적인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이제 봄에 싹이 나면 참 옛날에는 뭐 나무 잎사귀 색깔이 뭐냐, 초록색이지 뭐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 봄에 나무 잎사귀의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란 걸 드디어 깨달았어. 연두색이야. 그렇죠. 근데 저거를 몽땅 도매금으로 어떻게 나무 잎사귀는 초록색이야. 그러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녹색으로 변해가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나무들마다 그 싹을 내면서 정말 맨 처음 나타나는 연두색을 뭐라 그래요? 유록이라 그러더라고. 유치원생. 그래서 유록 그러면서 점점 녹색이 짙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무슨 색깔까지 가요? 녹음. 너무 초록색이 짙어서 숲이 어떻게 어둡게 보일 정도로 녹음, 그래서 녹음 방초,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구나. 나에게는 뭐밖에 없어? 녹색, 초록색, 그럼 끝나버려. 그런데 색깔이 변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 풍성해져야만 뭐가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엽록소, 잎사귀의 엽록소에서 이제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뭐를 해요? 광합성. 이제 그 광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 놓는 게 뭐예요? 열매야. 그 열매 속에 탄수화물이 있어. 그 달콤한 열매. 그래서 감이 열고, 사과가 열고, 곡식이 맺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열매를 맺고 나면 이제 이 나무는 열매 맺는 일을 어떻게 다 완수했어. 완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만 남았어요? 이게 가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고 인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 우리 사람도 여름철에는 어떻게 자식 키운다고 열매 맺기 위하여 자식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각자의 색깔을 낼 시간이 없고 다 같이 그냥 녹색이야. 네. 그러다가 그 열매 맺는 준비 다 하고 난 뒤에는 열매가 맺고 나면 잎사귀들은 각각 자기의 색깔을 드디어 마침내 자기의 색깔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빨간색, 노란색, 이 단풍 색깔도 온갖 색깔이 다 있잖아요. 뭐, 그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흔들리는데, 정말 그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이야, 정말 찬란한 빛을 내. 그거를 보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더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단풍잎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단풍잎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단풍잎이 툭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단풍잎들이 그 땅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기쁜 모양이야. 춤을 추면서 떨어져. 아주. 예? 네? 춤을 추. 예. 네. 옛날엔 제가 여기서 이런 걸 못했어.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돼. 네. 그래서 단풍잎이 사뿐히 내려앉으면 여러분 푹신푹신한 단풍길이 돼요. 제가 사랑이를 데리고 우리 그 개울 건너 앞산 이제 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줄을 풀어주고 네 마음대로 뛰어댕겨. 하여튼 이제 마음대로 돌아 뛰어댕기면서 그러다가 저 아래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풍이 쌓여가지고 사랑이가 그걸로 푹 뛰어 들어가는데 개가 안 보여. 개가 안 보이는데, 야, 저거, 너무 깊은데 빠져가지고, 단풍은 막 이만큼 쌓이고, 그래서 막 사랑이가 막 나오려고,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출해야지. 그래서 그 상당히 경사가 심한 그 언덕인데 막 미끄러지면서 사랑이를 구출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해가지고 간신히 붙잡아가지고 이제 꺼냈어요. 꺼냈더니 이 자식이 또팍 뛰어들어간 거야. 그 구출이 필요 없었고 자기는 단풍이 너무 좋아서 놀고 있었다. 그때 저는 구출하러 간다고 간 거죠. 아, 이 단풍을 하나님이 그렇게 탁 쌓아놓으니까
이 개들도 그렇게 유전자가 켜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단풍을 보고 눈물만 지으려고 그러고 있을까? 이게 참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으로 셋업이 딱 되어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풍은 딱 떨어져서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 단풍길을 우리도 그러면서 그 단풍 낙엽 밟는 소리도 참 좋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은 다 우리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단풍, 그래서 우리가 말라서 우리가 밟고, 단풍길, 낙엽 밟는 소리,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가면서 단풍을 밟으면, 이제 잎사귀가 다 이제 말라서 이제 부서져서, 흙처럼 돼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또 쌓여 있다가 봄에 비가 오면서 그게 다시 흙 속으로 어떻게? 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봄에 새 잎사귀를 내기 위한 영양소가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기본 여건이 맞아지면 그때 생기가 또 와서 그 단풍잎으로 나서 결국은 본래대로 흙으로 돌아갔던 그 잎이 또 생기가 들어가면 그 흙으로 돼버렸던 그것이 또 새로운 잎으로, 새싹으로. 그것이, 우리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봄에 생기가 들어오면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 부활의 희망을 줘서 또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단풍이었구나. 아를 깨달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단풍을, 저 노력바위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 길에서 그 앞에 설악산을 보면 단풍 색깔이 멋졌거든요. 예. 이야, 그 자체가 다이 하나님의 말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풍.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제 그런 여러분 삶의 시작. 그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바보같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일랜드에, 그 영국 바로 옆에 그 섬나라 아일랜드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끈질기다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 어떤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냐면, 어떤 농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부인도 자기보다 일찍 이제 가버리고, 자식들은 다 떠났고, 이 나이든, 이제 80이 넘은 이 노인, 농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참 자기가
키우던 그 노새도 많이 늙어버렸어. 근데 이제 노새를 먹이려면 나가서 풀도 뜯어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노새, 뭐, 먹는 거 준비해 주는 것도 좀 자기로서는 힘들고. 자, 이제 뭐, 노새도 기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농사 일도 힘들어서 노새도 못하고, 자기도 이제 힘이 딸리고. 그래서 이제, 아, 이 노새도 빨리 처분을 해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물도 이제 잘 나오지도 그래서 우물도 빨리 메꿔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노인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뭐냐면, 저 노새를 저 우물 안으로 넣고 메꾸면 흙도 덜 들고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노새 마구간에 갔습니다. 가서 노새를 탁 끌고 나오는데 이 노새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개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동물들이 그걸 느끼는데 이 노새는 약간 바보스러워 가지고 눈치가 빠르지를 못한데, 그 이유는 이 노새가 너무 긍정적인 노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노새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주인님이 오늘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나를 끌고 나가시는구나. 죽이러 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시킬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노새 생각에 우물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참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물로 끌고 우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보통 노새 같으면 어떻게 생각? 아, 이 주인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 노새는 우물 안에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반항도 하지도 않고 순순히 우물로 어떻게 내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 할아버지가 저기 흙을 파가지고 담아와가지고 이제 우물 속으로 탁 부었어요. 그리고 노새가 어떻게 생각해? 아, 나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서 어떻게 파묻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노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우물을 메꾸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흙을 어떻게 다져 드려야지. 그래서 흙을 탁 갖다 부었는데 이 등에 흙이 이제 툭툭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노새 같으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나는 죽었구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노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노새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주인님을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등에 흙이 툭 떨어질 털고 그러면 흙이 다 땅바닥에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안 가지고 오시나? 두 번째 때 부지런히 밟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제 노새는 죽었겠구나 하고 또 흙을 또 퍼가지고 올라오고 보니까 어머 왜 이래 귀가 좀 그저 올라오고 그래서 흙을 퍼보니까 아주 기쁜 얼굴로 제가 잘 밟았죠. 그러면서 이제 흙을 퍼 나를 때마다 부을 때마다 이 노새는 뭐예요? 터는 거예요. 안 털면 어떻게 돼요? 안 털고 안 밟으면 죽어요. 여러분 뉴스타트도 내가 암에 걸렸다.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할 때 아하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슬프기만 하고 그 살아가는 시간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이 노새는 그 와중에서 행복해야 안 해? 행복해. 여러분, 이게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주인이 탁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아, 이 노새는 끝까지 자기에게 뭐예요? 충성해. 아, 그래가지고, 우물을 완전히 메꿨는데 노새는 땅 위에 올라왔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감동받았어. 그래서 온 동네에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우물 와서 보니까 다 잘 다져져서 잘 메꾸어졌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노인과 이 노새 먹을 거를 다 책임지고, 예. 그래서 매일 노새 먹을 것, 주인 먹을 것 잘 갖다 주면서 그 노새가 그리고 그 노인이 노후를 행복하게 살다가 갔답니다. 아시겠죠? 예.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은, 거기에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 그 단풍잎을 그렇게 아름답게 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슬프게 보고 있다니. 그리고 정반대로 노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인이 오늘 자기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시키고 그러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시면 그 선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참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것. 그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분위기에서 받은 이런 모든 긍정, 부정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반대편을
긍정적인 편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새로운 출발. 이때까지 옛날식이 아니야. 이제는 어떤 출발을 하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라는 그 새로운 출발과 함께 여러분 확실하게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노래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옛날처럼 보지 않고 이제 새롭게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숨지고 또 부활할 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몸까지도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운,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죄가 없는, 증오심이 없는, 분노가 없는 그 정말 행복 속에서, 정말 생명 속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